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잉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문득 옛날이 그리워지고 추억이 떠오르고 좀 약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살을 더 먹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젊은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젊은 시절에 이영애 닮았다는 소리를 아주 잠깐 들었었기 때문에 문득 이영애 배우의 사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찾다 보니까 문득 봄날은 간다. 영화의 사진까지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너무나 좋게 보던 사람들의 칭찬으로 이영애님을 닮았다고는 했겠지만 사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내심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너무너무 보기 싫고요. 사진도 절대 찍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찍는 일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만 나오게 찍는 데가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슬퍼요. 네. 이영애님을 그리면서 얼마 전에 찍은 드라마 있죠? 거기서 중년 여성의 숨길 수 없는 연륜을 보기는 했지만 광고에서 나오는 그 배우의 모습은 20년 전 그 모습과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반성도 되고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나대로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면서 나의 삶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예, 사실 봄날은 간다 이 영화는 제가 못 봤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좀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저는 뭔가 좀 재밌는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지금은 다양한 매체에서 지나간 영화를 볼 수 있지만 그때 20년 전에는 무조건 영화관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그죠? 돈 내고 굳이 보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영화에 관련된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잠깐씩 본 영화지만 너무나 좋아하던 배우와 뭔가 쓸쓸한 느낌의 포스터가 눈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20년 전의 영화 포스터와 20년 전의 나의 마음. 한 살을 더 먹게 되니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벌써 작년이 됐네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데 조금 게으름을 피웠더니 다음 해가 돼버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뒤를 돌아보니까 그죠? 우리 완전히 막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학교 개강이 미뤄지다. 방학 같은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죠. 2년 동안. 와, 진짜 밥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삼시세끼. 거의 뭐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애들은 학교도 안 갔고 남편들은 재택근무. 거기다 뭐 만약에 슈퍼 워킹맘 이었다면 집에서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과 식구들 전체 밥까지 차려줘야 되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소통하고 외출도 못하고 온 종일 집에서 부딱부딱부딱. 물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든 점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예전보다 더욱더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 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진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프라인의 강좌에서 폐강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대신 유튜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많은 영상을 열심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피그드로잉 카페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그림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 지난해였습니다. 인생이란 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속상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분명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올 한 해, 지난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죠. 우리 구독자님들 올 한 해, 작년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그림 그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 꼭 이루시고 멋진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돼지 꿈 꾸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